네, 현재 경제가 좀 개선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 상사가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LG 상사가 잠정 실적을 공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적 좋았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100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이 분기로 계산을 하자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27% 이상 상승한 수치이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거의 50% 가깝게 상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경기 회복으로 물동량 시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LG 상사 오늘 주가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입니다. 최근에 이 증권사 측에서는 광고주가 경기 회복의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표 주가가 26,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 측에서 백신을 맞으면은 5인 이상의 모임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경기 개선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이 대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도쿄 올림픽이 올해 7월에 개막을 하는데 이 또한 제일기획에는 호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갤럭시 S21이 일찍 출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제일기획의 주가에 탄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카드의 이용 금액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3월 개인카드 이용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15%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최근 신세계백화점에서 있었던 이 세일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의 소비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삼성카드의 이 수급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35거래일 동안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2월에 저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완만하게 상승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카오 엔터의 CEO가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을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내년에 뉴욕 증시 상장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업 가치 20조 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올해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의 지분을 68%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KB증권 측에서는 이 자회사의 IPO 그리고 실적 모멘텀 두 개를 모두 가진 유일한 종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내일까지 액면 분할에 들어갑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